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기본이론, 의학이론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올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앞뒤가 똑같은 이지이라고 합니다. 뭐 경력을 보시면 간호사 출신이고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우연하게 보험회사를 들어가서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독립손해사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학교를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서 금융보험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7주 동안 강의를 할 건데요. 어찌됐든 24년도에 제가 시험을 볼 거니까 2024년도 시험 볼 때까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의학이론이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본이론 시간은요. 7주 정도 시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12월 첫째 주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4주 정도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기존의 의학이론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가지고 오시 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은 굉장히 어렵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론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이 될 것이고 또 암기를 할 겁니다. 더불어서 다른 과목은 배점이 큰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공부를 하면 되지만 의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2, 3년 이내에 나왔던 것들은 빼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반복 공부를 할 거니까 일단 기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걸을 거는 좀 거르고 기출의 유형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시험이 끝나고 5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요약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빈칸 노트 통해서 암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올해 나올 만한 문제들을 집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는 이런 과정으로 의학이론이 연결이 돼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론 시간에는 오늘부터 7주 동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 용어들은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용어들을 익숙하고 해부학적인 구조 이해하고 아 이런 질병이 있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이제 바로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기출을 분석을 할 거고요. 선택적으로 이 총 우리가 총 페이지를 보면 380페이지 정도 되는데 160에서 200페이지 안쪽으로 압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빈칸 작성하면서 암기를 이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의고사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학이론이란 오늘 강의는 의학이론이란 무엇인지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기본 강의 학습 목표와 강의 계획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학이론이란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의학이론은 우리가 상해하고 질병 파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점수의 배점을 보게 되면 상해는 60점, 그리고 질병이 40점이 됩니다. 기존 기출문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10개년도 의학이 2014년도부터 2차에 들어와서 주관식으로 들어왔는데요. 기존에는 상해 6문제, 질병 4문제 그렇게 해서 총 10문제가 나왔는데 2023년도에 질병이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점은 60점, 40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총 기출문제는 101문제가 있고요. 우리도 비중은 실제적으로 우리 그 페이지 수를 보게 되면 상해가 40%, 질병이 60% 정도 공부량은 그렇게 됩니다만 상해가 60% 정도의 배점이 되기 때문에 상해를 좀 집중적으로 60%를 공부를 하고 질병은 방대하지만 기본이론은 60% 공부를 하되 마지막에 가서는 40% 정도 공부를 양을 줄여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상해에서는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책 앞에 목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는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외상학 기초 골격계 그리고 골절 탈구 개론
4번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할 거고요. 특수한 골절, 상지부, 하지부, 척추부, 신경계까지 해서 총 8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정형외과, 외상 쪽은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 영역으로 쫙 합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정형외과 영역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장 하지부 손상까지 해서 네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지부 손상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페이지 보면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 외상학 기초하고 골격계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탈구의 개론, 특수한 골절, 상지부 손상, 하지부 손상 한 8, 90페이지 되는 걸 정말로 우리가 깊게 공부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종양인데요. 종양과 관련돼서는 매년 한 문제, 두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양의 개론 정도만 볼 거고요. 각각 종양에 대해서는 이 강론으로 소화기계에 가서 소화기계에 발생하는 암 이런 식으로 표현 같이 섞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양학 개론에서도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이 종양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나머지 이 12개 장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계통별로 우리 생리학과 병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없으실 텐데 제가 총 1장부터 여기 8장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주관식으로 나왔었고 올해는 11년 차가 될 텐데요. 보시면 각 장별로 나온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1장, 2장은 기본적인 이해일 거고 3장부터 아까 하지부 손상까지 해서 대부분 문제가 많이 출제됐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안에 제가 또 기출의 몇 년도에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걸 교재에 표시를 해드렸고요. 맨 뒤에 보면 20장 정도가 기존 10개년도 문제를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고 복습하실 때는 아, 이 장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까지 같이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부분은요, 종양하고 질병으로 나눴습니다. 자, 종양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1개년도만 빼고 매년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됐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는 종양의 나머지 질병은 기출문제가 문제가 거의 안 나왔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5개년도 이상에 지났던 것들이 다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질병도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본 이론 시간 우리 7주 동안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는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해부학적인 명칭, 위치, 구조, 기능 우리 인체에 대해서 전부 다 내가 이제 익숙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내 몸을 이해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쓰는 정도는 안 되겠지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의학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보는 걸 좀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나 질병의 기전을 이해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의학은 암기 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누가 암기를 잘하나 입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휘발성이 강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암기가 가능하고 요점을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의 기전을 이해하고 병명들을 각 계통별로 이런 기능을 하고 이런 기전이 있으니 질병이 생기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될 거고 이 질병에 대한 치료는 그러면 검사와 치료 합병증까지 쭉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기전이나 병명들을 나열할 수 있다면 이제 원인, 증상, 진단, 치료, 합병증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총 7주 과정
자, 제가 이제 예상되는 과정으로 지금 적었어요. 7주에 4시간이면 우리가 28시간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면 충분하긴 할 텐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해보니 한두 시간 정도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보강을 하는 것보다 하면서 제가 한 30분 정도씩 조금씩, 우리가 일요일날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30분 정도씩 해서 7주 동안 가능하면 맞춰볼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은 상해가 40%, 질병이 6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강의 시간을 보시게 되면 거의 반반 정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4주차 한두 시간 정도까지 저희가 상해를 볼 거고요. 4주차 두세 시간 정도 해서 질병을 나머지를 볼 거니까 공부 학습은 거의 반반 정도 할 거고, 양은 질병이 좀 더 많지만 기전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주에는 우리가 외상학 기초, 골격계, 골절탈구의 개론 정도에서 요 정도 앞부분 정도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도가 늦게 나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보내야만 공부를 튼튼하게 밑단보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한번 들어가 보죠. 외상학 기초, 골격계, 골절, 탈구, 개론 이렇게 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외상학 기초가 나옵니다. 이 외상학 기초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목차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에서는 인체의 구성, 해부빈 용어, 정형외과적인 검사 이렇게 세 장으로 우리가 1, 2,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형외과적인 검사에서 2019년도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 장을 시작하기 전에 목차 보여드리고 어디에서 몇 문제가 나왔는지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 여러분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구성부터 먼저 나옵니다. 우리 인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해부터 우리가 보고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여러 가지를 볼 건데, 우리 인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우리는 수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세포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집단을 구성을 하겠죠. 이걸 우리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여러 가지 조직이 모여서 우리 인체의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모이면 계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는 한 크게 뭐 근육세포다라고 하면 근육을 이루는 세포의 기본 단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 근육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근육조직을 만듭니다. 이 근육조직에 있어서 근육조직, 신경, 이런 상피조직, 이런 조직들이 모이면 위라는 한 개의 기관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는 우리 소화기, 계통, 그래서 입부터 항문까지는 이런 비슷한 조직들이 모이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계통을 이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는요, 한 거의 다섯 가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얘기한 근육세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신경세포, 그리고 뭐 상피세포, 여러 가지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용어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여러분, 상피 세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죠? 근육세포, 근세포, 네, 신경세포, 또 선세포, 성세포,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피세포는 우리 몸을 공기와 통하는 가장 겉에 있는 면 세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 겉조직은 어때요, 여러분? 공기하고 통하죠. 여기에도 상피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피세포는 우리 몸에 이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든가 방어, 이런 방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소화관을 놓고 보게 되면 입부터 항문까지는 뚫려 있죠. 그러면 요게 공기가 닿는 이 안쪽에 가장 안쪽 면도 상피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호흡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통하는 가장 가면 요렇게도
소변이 나오는 요 줄기 따라서 그 안쪽에 공기와 통하는 면은 상피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제자리암, 상피내암 요런 용어들이 삼보험하고 연결이 좀 돼 있을 건데요. 가장 우리 몸에 공기하고 닿는 가장 바깥면에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암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피내암이라는 용어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상피세포를 볼 거고 그다음에 또 보는 거 선세포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이 선은요 샘이라는 용어입니다. 뭔가가 분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뭔가 분비되는 분비를 하는 역할에 있어서 세포는 샘세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근세포, 신경세포, 성세포는 여러분들이 알 거고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라고 해야죠.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선조직, 성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부드러운 조직이 있고 딱딱한 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우리가 부드러운 조직을 연성조직, 부드러운 조직, 연성조직, 경성조직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딱딱한 조직들 외에도 우리가 조직들이 뭔가를 연결해주는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연결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그런 조직 같은 경우를 우리는 결합조직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결합조직. 대표적으로 결합조직에는 우리 몸에서 근육도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고 혈관도 우리 몸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인대, 건 이런 조직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성조직은 뼈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성조직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연성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뼈 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을 얘기해요. 근육, 혈관, 인대, 건 이런 것들을 다 연성조직, 연부조직 이런 용어도 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오고 한자 용어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아까 뭐가 된다고요? 기관이 되고 위, 뭐 이런 뼈, 뭐 이런 기관들이 되겠죠. 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계통이 된다. 우리 몸은 특에 의학적으로 보면 12계통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질병 볼 때 제가 13가지 장으로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종양 빼고 거의 뭐 비슷하게 12계통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런 계통별로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 나타나는 질병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체